33번째는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에서 해시맵을 다루는데 비트리맵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중에 좀 진도로 나간 뒤에 이 부분 다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 이걸 볼 거예요. 왜냐니까 얘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옵션과 리졸트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예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예제는 한두 개뿐이고 나머지는 딱히 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한번 읽어놓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한글로 읽으시려면 구글 트랜슬레이트해서 트랜슬레이트 디스페이지 그다음에 선택은 코리안 그죠? 코리안이 여기 있네. 코리안 하시면은 이렇게. 한글로 다 읽어보실 수 있어요? 한글로 읽어보시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언제나 또 하는 말이지만 디스코드 어디 갔나? 디스코드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있죠? 여기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만약에 한국 사용자 그룹에서 어떤 답이 안 오면은 여기 글로벌 사용자 그룹 여기는 이제 영어로 질문 올려야 돼요. 어쨌거나 답변은 글로벌 쪽이 훨씬 더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끊고 중요한 에피소드 중요한 예제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얘를 뭘 하는지를 알기보다는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벡터에서 아이템이고 그 아이템을 파스 스트링에서 파스 스트링은 인풋은 뭐예요? 레프 str에서 리졸트는 그리고 리턴 값은 리졸트예요. 리졸트에서 i32를 리턴하거나 아니면은 파스 인트 l라고 하는 struct예요. 얘를 리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에러죠. 그러니까 에러고 얘는 OK예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으로부터 숫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7이라고는 여기서 숫자가 나오면은 OK, 안 나오면은 에러. 마찬가지 숫자가 나오면은 OK, 아니면 에러.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파스 스트링 해서 하면은 얘는 어쨌거나 리턴한 거는 리졸트 타입을 리턴을 하죠. 그래서 파스에 들어갈 것이고 이 파스들을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파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방금 우리 봤던 우리가 정의했던 이 펑션을 한번 임플리멘트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parse the number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매치를 쓰면 되겠죠. 매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인풋이잖아요. 인풋을 parse를 해보는 거죠. 인풋을 parse 위에 있네. 이대로 하면 되겠죠. 이대로 있고 그래서 자, 팔스가 하는 역할은 보시다시피 지네릭이에요. 지네릭. from str이라고 하는 트레이트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를 팔스하면은 그런 다음에 unwrap을 하면은 숫자 4가 튀어나오고 그죠? 근데 j를 팔스를 하면은 j로 u32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변환은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스키 코드 변환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j라는 이 얘는 그냥 캐릭터죠. 캐릭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에러가 뜨겠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pars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input이 주어이고 그리고 parse가 동사인 주어 동사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turbo p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부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부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input 이 부분 있죠? 점이 가운데 찍혀 있죠? 그러니까 input이 주어예요. 얘가 주어. 그리고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이고 SV 문장이라고 표현하죠. S.V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S.V. 그런데 이렇게 주어 점 동사 구조로 가실 수 있는 경우는 메서드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input이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 타입이 pars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메서드가 뭔지는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볼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이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보시는 요 팔스의 시그너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파업해서 이렇게 뭘 받아서 뭘 내놓도록 구성이 돼 있죠. 그죠? 이 부분 다시 가져와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F라고 우리가 지금 지네릭을 준 겁니다. 지네릭이고 리턴할 때이 F 타입, OK에 들어가는 타입이 F이고 그리고 에러도 F 뭐뭐 에러 돼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만 공부하지 않았고 나머진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프람 str도 공부했네. 프람 str이라고 하는 건 트레이트예요. 프람 str은 트레이트. 이거 바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게 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요것도 이제 트레이트 할때 공부를 할 겁니다. 트레이트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 지네릭이잖아요. 지네릭이죠. 어쨌거나 요두 가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펑션이 지네릭이라는 건 알겠죠. 왜냐니까 F라고 하는 이 앵글드 브라켓 속에 뭔가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람 str 얘는 바운딩이라고 그랬죠. F를 리밋하는 겁니다. 리밋 제한하는 거예요. 프람 str라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죠? 이 지네릭이죠. 이 지네릭의 이 F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요겁니다. isLTD에. 그죠? 얘는 F는 프람 str이 될수 있는 건 isLTD2도 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u32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f32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중에서 isLT2 타입의 특정한 펑션을 지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나요? 결과적으로는 OK 해서 뭔가 넘버가 나올 수가 있고 숫자면 OK겠죠. OK 팔스에서. 그죠? 9.0 얘는 안 되겠죠. 얘는 플롯이잖아요. 플롯이니까 에러가 뜨겠죠. 얘도 에러가 될 것이고 얘도 OK가 될 겁니다. 그죠? OK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뭐 그대로 OK 넘버를 해줘 그대로 하도 되고 좀 바꿔줘도 돼요. 어쨌거나 에러인 경우에는 뭐 무슨 뭐라고 할까요? 팔스 에러. 우리 임의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 넘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면 돼요. 패턴 매칭해서 리턴되는 값을 여기다 패턴을 매칭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패치 매칭해서 그런 다음에 쓰면 되죠. 그래서 팔스 에러. 자,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되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거는 스테이트먼트니까 이렇게 끝내주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리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니까 얘는 스테이트먼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리턴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팔스 넘버 얘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리턴하면은 얘 중에 하나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얘를 그냥 넘버만 뽑았다고 만약 예를 들면은 넘버만 뽑았고 얘를 에러만 뒤에 팔스 에러만 뽑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게 돼요. 왜 곤란하게 되냐니까 일단 얘를 OK를 해주거나 OK 이렇게 해주거나 혹은 에러를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될거 아니에요. 둘다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서 OK 넘버를 그대로 여기다 담거나 아니면 얘를 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담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리턴하면은 요 타입의 우리가 만든 이 시그너처에 부합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요 부분을 좀 짧게 함수 보자는 겁니다. 짧게 쓴게 바로 요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 하는 글입니다. 퀘스천 디마크 이 하나 자체가 요런 기능을 내부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출력하게 되면은 출력하시면은 요 결과적으로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쭉 보시면은 에러. 처음에 거는 에러죠. 얘는 에러가 되고 두 번째는 OK 파일 되고 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죠? OK인 경우에 한해서 언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한번 OK라면 언랩을 하는 것, 숫자 8만 리턴되도록 코드로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활용하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예제 나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예요. 두 번째 예제. 요런 예제입니다.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어떻게 되느냐니까 뭐 얘도 딱히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get pulse 해서 네 번째 엘리먼트를 내가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 번째 엘리먼트 지금 하나 둘 엘리먼트가 세 개밖에 없죠. 그죠? 세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get 3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렇게 get 선 보시면은 뭐예요?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이니까 엘리먼트가 있으면 그 엘리먼트를 가져올 것이고 sum으로 가져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none을 가져오게 될 거 아니에요. none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얘가 none의 경우에는 panic이 돼. panic. 그죠? 일단 error가 뜨지 않도록 한번 해보죠. 일을 하면은 충분히 뭐가 될 것 같네. 그죠? 일을 하면은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return 뭔가 안 했구나. 자. let a equal 이렇게 주고 다음에 print에서 a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10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가 아니라 3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엘리먼트는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패닉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let dReference 지금 dReference라고 있잖아요. 왜 dReference라고 있나요? pulse 자체가 보시면은 left i32예요. 그죠? 그러니까 dReference를 해서 해야지 i3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를 없으면 이렇게 에러 뜹니다. 미스매치드 타입이에요. i32가 나와야 되는데 left i32가 리턴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펄스는 left i32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바꿔줘 보죠. 이걸 left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a는 어떻게 되나요? 이 a는 left i 32가 되죠. 지금 리턴된 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A에 들어가는 것은 left i32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전에 이 경우에는 left i32가 아니라 그냥 i32였어요. 보시면 보다시피 이렇게 i32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바꿔줘 가지고 left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린트 라인 돌리게 되면은 그대로 동작을 해서 어딘가요? 그렇죠. 3이 아니고 1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동작해서 여전히 10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프린트 라인이라는 매크로가 아니에요. 프린트 라인이라는 매크로는 요 레퍼런스로 전달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이것을 포인트 변수로 변환해서 그것을 출력해줘요. 이해되시죠?